우리나라의 조세 행정 제도를 살피기 위해 콩고 민주공화국 재무장관이 지난 1일 국세청을 방문했습니다. 마타타 포뇨 마퐁 콩고 재무장관을 비롯한 11명의 콩고 대표단은 콩고 세정 여건 개선을 위해 국세청과 조세박물관을 방문하고 국세청 개청 이후 현재까지 조세 징수의 변천을 살폈습니다. 한편 조세박물관에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사와 시대별 조세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으며 관련 문서 및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